6월에 토끼띠 운세. 움직이는 족족 현금이 꽂힌다. 바쁠수록 행운이 두 배가 되니 운빨 믿고 밀어 붙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움직일수록 재물운이 좋아지고 바쁠수록 행운의 두 배가 되는 6월 토끼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9년 김효생 토끼띠는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새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잖아요. 6월에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텐데요. 운도 어느 정도 따라붙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신 것을 밀어붙이면 산뜻하게 출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의욕만 앞서고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6월에는 행운이 절반 정도 따라줍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을 달성하고 싶다고 치면 운빨로 매출 5천 정도, 아니 그 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1억을 달성할 만큼 노력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여하튼 한 달 동안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중요하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보다는 행동력이 강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취직, 이직, 여행하기에도 좋은 운이니까요. 유용하게 써먹으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87년 정묘생 토끼띠는 5월에 이사운이 들어왔는데요. 6월에도 아직 변화의 바람이 남아있습니다. 뒤늦게 이사, 이직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5월에 거주지를 옮기셨더라도 아직은 정리되지 않아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6월은 한 달 내내 바쁘게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활동성이 큰 달이니 시간 활용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24시간을 쪼개서 알뜰하게 사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겁니다. 김효생과 마찬가지로 정묘생도 매사에 의욕이 넘치게 되는데요. 최상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내가 직접 지휘하고 노력한 일이라면 운빨이 제대로 먹힐 텐데요. 그래서 직장인보다 사업가, 자영업자에게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사하실 필요는 없고요. 직장인분들도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실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저곳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이 영양가 없는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6월에는 배려를 베풀어도 딱히 돌려받을 일이 없으니까요. 내 앞가림만 집중하시는 게 좋겠네요. 반대로 누군가와 경쟁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겁먹으실 것 없습니다. 운을 믿고 노력한 자신을 믿고 싸워서 쟁취하십시오. 준비만 잘하셨다면 지위를 상승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75년 을묘생 토끼띠는 나 하나만 챙기십시오. 6월에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때까지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실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는 재물운이 가장 좋은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5월부터 재물운이 풀리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면 값이 뛰기 시작할 것이고 지출은 줄어들고 수입이 많아질 것입니다.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작용으로 헛바람이 들 수 있는데요.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찾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뭐에서 수입이 쏠쏠하다더라, 이런 얘기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애초에 듣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6월에는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직장인이라면 내가 할 일을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마시고요. 사업가라면 장부관리를 직접 하시는 게 좋고요. 전업주부라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멀리 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온전히 내가 하고 내가 선택해야 뒤탈이 없으니까요. 되도록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는 것이 좋겠네요. 1963년 개묘생 토끼띠는 몸도 마음도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칫 무료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심심하다고 괜히 사고치지 마시고요. 새로운 변화, 도전을 꾀하기에는 운이 조금 부족하니까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 만약 동업 제안이나 투자 제안을 받으시더라도 선뜻 오케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 방면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 자체는 무리하지 않으면 잃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 외에 인간관계의 운을 잠시 보면은요, 까딱하면은 덤터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실랑이가 오고 갈 수 있는데요. 개묘임으로 예를 들면요, 돈이 비는데 총무가 잘못했니 네가 회비를 덜 냈느니 싸울 수 있는데요. 개묘생은 자존심 때문에 그럼 내가 책임질게 하고 덥석 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상받지도 못하니까요. 자존심을 좀 눌러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웬만하면 6월에는 책임을 질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내 자리와 지위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어서 1951년 신묘생 토끼띠는 눈 감고 귀 담고 입 막으십시오. 구설수록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배우자와 자식도 모르게 하십시오. 잘못해서 남의 귀에 들어가면 요상한 소문으로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는 특히 신경을 쓰시고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말로 옮기지 마십시오. 또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조언을 하셔도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분수두지 마십시오. 내 평판만 떨어지니 시간과 정성을 들여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돈은 좀 퍼주시는 게 좋은데요. 모임에 나가시면 한턱 쏘시는 게 개운법이 됩니다. 이 운세에는 작은 손해를 보면은 큰 이익이 생기는 운인데요. 평소에 얻어먹기만 하셨다면 이참에 크게 한턱 내셔서 인심도 사고 막힌 운도 뚫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소중한 의견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